네, 지역구 253곳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만 찾아다니는 더스팟 253. 오늘은 낙동강 벨트 양산 을로 갑니다. 닮은 꼴인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남 양산을입니다. 서울에 한강 벨트가 있다면 부산 경남에는 낙동강 벨트가 있죠.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인 이곳에서 두 전직 경남지사가 맞붙습니다.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역은 남해 군수, 경남 도지사를 지낸 재선 김두관 민주당이면 이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거창 군수, 경남 도지사를 지낸 삼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당임위 출석률, 국회 본회의 출석률, 거정활동 이런 게 거의 꼴찌 평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4년 동안 뭘 했는지 족적이 안 보입니다. 8년 전 양산이 갑을 분부된 이후 양산을은 두 번 연속 민주당 차지였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김두관 의원이 3개 동에서 앞서며 승리했지만 대선 때는 6개 동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6개 동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며 양산시장을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인데요. 양산에는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지만 아직 양산 동부 지역에 전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곳 부산 노포역까지 와서 전철을 갈아탄 뒤 부산을 오가는데요. 김두관 후보, 이 수건 사업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지라 이제 무조건 여기 노포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그 일에 제가 4년 동안 올려를 냈어요. 지하철 역사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웅상이 20만 되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전철 노선을 유치한 만큼 한 번 더 당선되면 전철역도 세우고 역세권 개발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를 선택했던 이곳 동면에는 마녀 세대 3만 6천여 명을 수용할 미니 신도시가 조성 중인데요. 젊은 층이 속속 유입하고 있어서 다소 보수 지지세가 약해질 거란 내부 분석 때문에 김태우 후보 이곳 표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홍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저는 자족시설 같은 데서 기업체가 들어온다 그래야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같은 자영업자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서울 부산으로 가는 이렇게 양 방향에 그 하이패스도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집권 여당이 때문에 정말 현안에 밀려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결국에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이 가라고 해서 온 여당 후보인 만큼 신도시 인프라 구축에선 문제 없다고 김태우 후보는 자신합니다. 두 전직 경남지사의 자존심을 건 대결. 지키느냐, 빼앗아오느냐, 치열한 낙동강 혈투가 예상됩니다. 격전지 경남 양산을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경입니다.